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라고 하면 다 겁을 냅니다.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애완견들은 다 괜찮겠지만 바깥에 그 큰 개들이 다니면 다 어느 누워 없이 나 역시도 겁을 먹거든요. 내 성품이 좀 강하다 싶으면 좀 누구들이 가면서 살면 남한테 대우를 받고 인사도 받고 예, 칭찬을 받지 않나 합니다.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. 2021년도 또 개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예, 예. 개띠분들의 또 성향은 어떨까요? 개띠들은 상대가 내한테 좀 잘해주고 나를 생각을 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한테 백발백중으로 그 사람을 챙겨주게 돼가 있고 그 사람을 찾게 돼가 있어요. 근데 나를 좀 괴롭히고 말이라도 조금 안 좋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무는 성질이 있습니다. 예, 무는 성품이 있으니 이 개띠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. 그럼 지금부터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예, 예. 28세 갑술생분들의 운세는 어떤가요? 28세 갑술생이 지금 할바를 이렇게 다니는 그 운세인데 역마살이라는 그 이야기 들어봤죠? 역마살처럼 동서남북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은 금전을 조금 손에 쥘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직업을 가지면은 분명히 돈은 제대로 못 만진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시면 40세 임술생분들의 운세는 어때요? 40세 임술생분들도 저 갑술생처럼 활기를 피고 댕기는데 그래서 갑술생분들은 조금 덜 하겠죠. 네. 가만히 앉아가 하는 장사도 되고 네. 다 좋은데 임술생분들은 원래 금년에 돈을 조금 만질 겁니다.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운이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금년에는 돈을 만지게 되고 네. 좀 대박이 난다고 봐야 되죠. 그럼 52세 경술생분들의 또 운세 말씀드려볼게요. 52세 경술생들이 네. 여태까지 사업에 뭘 해가지고 잘 안 됐을 겁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네네. 지금 그 신축년 소해에는 네. 사업을 해도 괜찮고 장사를 해도 괜찮고 다른 직장에 가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고 다 좋아요. 다 좋은데 저 경술생은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겠다. 예, 폐나 간이나 술 담배를 조금 자제하시면 간 쪽에 폐하 쪽에 조금 나쁘지가 않고 조금 술하고 담배를 자제를 못하면 간하고 폐가 조금 안 좋다고 보니까 조금 늦든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. 64세 무술생분들 네. 운세는요? 64세 무술생들은 성품이 아주 나쁩니다. 나빠요? 다 나쁜 건 아닌데 개 중에 보면 성품이 아주 안 좋습니다. 무술생 개띠가 남의 배려심이 조금 적다고 봐야 돼요. 남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배려심이 없고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내 주장에 강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피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개띠들이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무술생 개띠들은 특히 남들하고 잘 부딪힙니다. 잘 부딪히고 시비수가 많고 그렇기는 무술생 개띠들은 피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월 일시마다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, 예, 예. 그래도 사람을 물 수 있는 무술생분들 예.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. 조심해야 됩니다. 예. 이제 추가적으로 예. 개띠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개띠들은 주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라고 하면 다 겁을 냅니다.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애완견들은 다 괜찮겠지만 바깥에 그 큰 개들이 다니면 다 어느 누워 없이 나 역시도 겁을 먹거든요. 내 성품이 좀 강하다 싶으면 좀 누구들이 가면서 살면은 남한테 대우를 받고 인사도 받고 칭찬을 받지 않나 봅니다. 지금까지 개띠 운세 말씀 들어봤는데요. 예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